여러분 안녕하세요. EPS 토픽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공부해요. 화이팅! 자, 그림 문제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EPS 토픽 문제는 여러 가지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잘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 어휘 공부 많이 해야 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러분 알아요? 1번 버스 정류장, 2번 지하철, 3번 비행기, 4번 공항. 자, 그러면 답을 찾았어요. 좋아요. 자, 한번 우리 다른 단어 봅시다. 자,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버스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맞아요. 여기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괜찮아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 네. 이거 무엇이에요? 알아요? 네. 이것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아, 네. 다른 나라에 가요. 그렇죠? 자,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를 타요. 역시 기다려요. 여기는 공항. 공항이에요. 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려요. 네, 비행기, 괜찮죠? 슝. 네, 그리고 공항, 비행기를 타요. 공항.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맞아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네, 그래서 지하철을 타요.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끝.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 괜찮아요? 네, 여기에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번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고. 2번 접고 있습니다. 3번 붙이고 있습니다. 4번 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손, 몸으로 조금 했지만 아마 단어 몰라요. 풀 수 없지요. 우리 단어 알아야 해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그림. 네네. 이것이 바로 자르다예요. 자르다. 네. 자르다입니다. 머리도 자르다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머리가 여기까지 있었어요. 오늘 자르다. 잘랐어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로 붙이다. 여러분 여기 트 있어요. 하지만 소리는 붙이다. 붙이다. 붙여요. 붙입니다. 말해요. 자, 붙입니다. 괜찮아요? 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네. 이것은 상자입니다. 상자. 자, 붙이다, 자르다. 괜찮지요?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접다. 접다, 접어요. 접습니다. 말해요. 접다예요. 접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1번 자르고 있습니다. 자르다. 이거. 네. 접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붙이고 있습니다. 아까 여자 테이프. 자,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아니요. 정답은 네, 4번 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예요? 재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재다입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또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계 있는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읽을까요?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습니다. 2번 기념품을 삽니다. 기념품을 삽니다. 3번 축제를 구경합니다. 축제를 구경합니다. 4번 숙소를 예약합니다. 숙소를 예약합니다. 자, 그림과 관계 있는 문장을 여러분 찾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는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곳 볼 수 있어요. 네, 경치예요. 좋습니다. 괜찮죠? 기념품을 삽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여행. 선생님은 여행 갈 때, 여행 간 곳에서 팔아요. 물건. 기념품이에요. 자, 기념품. 그래서 기념품. 그 여행 갔어요. 거기에 기억할 수 있는 물건. 기념품이에요. 여기 기념품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념품을 삽니다. 아니요. 자, 축제를 구경합니다. 축제는 페스티벌, 축제예요. 구경하다, 보다 뜻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숙소를 예약합니다. 숙소는 여행 갔을 때 잠깐 사는 곳, 숙소. 여러분, 일하러 한국에 와요. 한국에 회사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잠을 자세요 하는 곳도 숙소 할 수 있어요. 숙소 예약은 먼저 전화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을 거예요. 먼저 약속하는 것이 예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1번. 오, 아름다워요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빈칸,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볼까요? 도착했네요. 먼저 짐을, 자, 아마 어디 도착했어요. 이제 왔어요. 왔으니까 짐을 어떻게 해야 해요? 짐, 짐 뭐예요? 네, 자. 여러분, 여행 가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행 갈 때 먼저 어디에 가요? 제주도 좋아요. 뭐 베트남 좋아요. 생각해요. 여행을 준비합니다. 계획하고 어디에서 잠을 자요? 또 무엇을 가지고 가요? 이런 거 준비해요. 자, 그리고 여행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는 이것이 짐이에요. 물건인데요. 짐을 가지고 갈 것을 가방에 넣어요. 짐을 싸다. 짐을 싸다 했어요. 여행 장소 도착하면 반대. 짐을 풀어요. 네. 그래서 짐을 싸다, 짐을 풀다 말해요. 괜찮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짐을 있으니까 뭐 싸요, 풀어요, 준비해요, 묵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도착했으니까 짐을 싸요, 아니요, 옷을 꺼내요, 짐을 풀어요 말해야지요. 자, 준비하다 괜찮지요? 네, 묵어요는 숙소, 뭐 호텔 뭐 다 괜찮아요. 거기에서 여행할 때 3일 그 집에 잠깐 있어요. 이게 묵다예요. 묵다. 묵다. 묵어요. 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짐하고 관계없어요. 짐을 싸다, 풀다 말하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며칠 계속 야근을 했어요. 지금 너무 오늘은 일찍 가서 쉬세요. 말했어요. 자, 여러분, 야근하다 괜찮아요? 야근? 야근하다. 밤 늦게까지 일해요예요. 자, 그런데 늦게까지 일해요? 하루 일했어요? 아니요. 며칠 계속 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어때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졸려요? 우울해요? 상쾌해요? 자, 무엇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고 싶어요 느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졸리다예요. 졸리다. 여러분 지금 졸려요? 자고 싶어요? 네, 졸리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걱정 많이 많이 있어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슬픈 느낌 있어요. 이것이 우울하다. 우울하다. 우울하다예요. 힘이 없어요. 좀 슬퍼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슬퍼요. 우울하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땀 많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람 불어서 땀이 안녕 했어요. 그럴 때 상쾌하다 말해요. 뭐라고요? 상쾌하다. 상쾌하다는 여러분 아마 이 닦고 나면 이 치카치카치카치카 닦고 나면 기분 그 기분 비슷해요. 네, 상쾌하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야근을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야근했어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졸려요? 괜찮지요? 지금 너무 우울해요? 우울해요는 걱정이 있어요. 슬퍼요지만 이거 일했으니까 우울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상쾌해요? 아니요. 정답은 2번 제일 좋은 것 같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도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 찾아요 문제가 나왔어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계가 않을 때는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의 공장에서 일할 때 여러분 필요하지요. 이런 단어. 기계 괜찮아요. 기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할 때는 설명하는 책을 봐야 해요. 설명서를 봐야 합니다. 자, 1번 완성하지. 2번 제작하지. 3번 작동하지. 4번 조절하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완성하지는 끝 했어요. 끝났어요. 모두 끝. 그러면 기계가 완성하지? 이상해요. 제작하다는 만들다 뜻이 있습니다. 기계가 제작하는 거 이상하지요? 네, 아니요. 정답은 움직이지 않아요. 작동하다 써야 해요. 작동하지 않을 때는 해야 합니다. 조절하다는 뭐 제작하다 조절하다 기계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이 뭐 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절하다는 예를 들면 방의 온도가 더워요. 에어컨을 켜요. 25도 조절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답은 작동하지. 자, 괜찮았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듣기 문제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들은 것을 찾아요 문제가 나왔어요. 잘 들어야 해요. 자,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폭포, 폭포.
자, 여러분 찾았어요? 아, 네, 좋아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정답은 폭포였어요. 폭포, 폭포. 자, 폭포, 바다, 바다, 포장, 포장, 포도, 포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폭포였어요. 폭포가 무엇이에요? 폭포는 네, 이렇게 산에 위에서 아래로 많이 많이 내려오는 물 있습니다. 이것이 폭포예요. 폭포. 자, 그리고 포도? 네, 이것은 포도예요. 포도. 포도. 그래서 푸 소리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괜찮지요? 자, 그러면 또 들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우리 열심히 들을까요? 2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눌러요. 눌러요. 자, 여러분 답 찾았어요? 좋아요. 1번은 돌려요. 돌려요. 눌러요. 눌러요. 올려요. 올려요. 내려요. 내려요. 자, 정답은 몇 번? 네, 좋습니다. 정답은 눌러요예요. 눌러요였습니다. 자, 그러면 눌러요가 무슨 뜻이에요? 눌러요는 이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눌러요예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돌리다입니다. 돌리다, 돌려요, 돌립니다 말해요. 네, 돌리다. 자, 이제 띠띠띠띠띠 이렇게 하는 것이 누르다예요. 누르다. 그런데 이 누르다는 조금 특별해서 눌러요 이렇게 바뀌어요. 눌려요, 눌러요, 누릅니다 말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여기 여자가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다, 올리다, 아래로 내리다, 올리다, 내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눌러요였고요. 괜찮지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들어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질문을 듣고 맞는 대답을 찾아요. 우리 네, 정말 신이 나요. 네, 너무 즐거워요. 네, 좀 피곤해요. 네, 좀 외로워요. 자, 어떤 질문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네요. 힘들지요? 자, 여러분 들었어요? 네, 맞아요. 다 무슨 말 들었어요? 주말에 일해요. 힘들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네요. 힘들지요? 말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은요? 자, 여러분 여기에 힘들지요의 지요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지요. 예요. 자, 그러면 나에서는 네, 힘들어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맞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말 신이 나요. 괜찮아요. 신이 나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괜찮죠? 음악, 빠른 음악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요. 할 수 있고요. 또 뭐 놀이공원에 가요. 그러면 신이 나요. 즐거워요도 그런 좋은 기분이에요. 자, 외로워요는 네,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외로워요. 그리고 부모님 지금 옆에 없어요. 혼자 한국에 있어요. 외로워요. 할 수 있죠? 자, 네. 아이고. 그래서 정답은요. 3번. 네. 좀 피곤해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요. 그리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찾아야 해요. 자, 두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1번, 출발하고 있습니다. 2번, 짐을 싸고 있습니다. 3번, 비행기 표를 사고 있습니다. 4번,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대화가 있을까요? 우리 들어봅시다. 4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까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면 돼요. 네. 제주도에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들은 단어 무슨 말 들었어요? 제주도. 제주도 여행. 뭐 금요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지금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짐 싸다 풀다 아까 했지요. 짐을 싸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출발 제주도로? 아니요. 그쵸? 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아니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가요. 어때요? 물어봤어요. 아, 좋아요. 언제 가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다시 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제주도에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말했어요. 유명한 곳,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유명한 곳이에요. 자, 두 사람은 제주도에 갔어요. 아니요. 아직 안 갔어요. 이제 갈 거예요.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금요일에 출발해요. 일요일에 옵시다. 좋아요. 제가 유명한 장소 있어요. 찾아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갔어요. 출발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답 찾을 수 있겠지요?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까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금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면 돼요. 네. 제주도에 유명한 곳이 많으니까 제가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출발 아니요. 다음 달에 갈 거예요. 언제 출발해요? 몰라요. 짐을 싸요? 아니요. 그렇죠? 비행기 표를 사요? 얼마예요? 아니요. 아직. 정답은 4번.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돼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어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를 모두 풀어 봤어요. 여러분 단어 공부를 많이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서 모르는 단어는 꼭 찾아봐야 해요. 괜찮지요? 집에서 다시 한번 꼭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